나이가 50, 6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지금 시기는 우리에게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에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에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구절일 겁니다. 이 말은 즉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옛 성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혼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필요 없는 관계에 스스로를 갈아 넣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더 나아가 다 큰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과 상처로 지탱되어 가는 관계는 독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희생과 상처만 요구하기 마련이어서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출발한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 나눔, 헌신, 희생, 말은 좋지만 이런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허망한 관계에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개차반으로 살았더라도 나이 들어서 배우자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준 배우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난 날을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일 겁니다. 좀 더 일찍 깨우쳤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미안해하고 감사해하면 이로 인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늦게라도 그간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도 상대방의 취향, 관심사는 물론이고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데도 변함없이 곁에 남아있다면 더 차갑고 잔인하게 무시당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산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꿈이 짓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군림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위해 상대방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개를 꺾어서 언제까지나 곁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부려먹기 위한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배우고 싶은 것조차 못 배우게 방해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집 밖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단절시켜서 집안에 고립되어 살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라 겁박해서 억류시키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꿈을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해서 뭘 하냐, 돈은 왜 그딴 데다 쓰냐, 아깝지도 않냐, 하지도 못할 거면서 돈만 버린다며 책망하는 사람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사람이고 꿈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행복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우리 자신이 행복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사람과 계속 살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존중받고 있나?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꿈을 함께 공유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고민할 것이 없죠. 이런 관계라면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일 수도 있고 설령 가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괴롭고 얼굴 마주치는 것이 힘들고 마주해봐야 서로 좋은 소리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더 늦기 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지 더 늦기 전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함께 했지만 모두가 끝까지 그 사랑과 행복을 지켜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사랑은 아니더라도 존중은 받고 살아야 합니다. 존중도 하지 않고 꿈도 짓밟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 할 자신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멋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